께서 저를 뽑아주셔서 이렇게 제가 처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삼선 의원입니다. 네? 내가 국회 정말 10년 가까이 오면서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제가 참 뭘로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답답함을 느낍니다. 네? 우리 정말 존경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존경하는 간사님, 그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저 위원장님한테 말해야지 그걸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꼭 이렇게 시간을 뺏겨가면서 이런 발언하는 게참 답답합니다. 오늘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헌적, 위법적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증인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자리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셨잖아요. 불법 위원청문회 나오시면 본인들이 불법 행위에 동조하고 위헌 행위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소위 불법이고 위헌이 아니라 생각해도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 불법 이게 저 불축소 사회서를 보니까 다들 여기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불러서 힘들게 합니까? 라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법문에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이런 분들을 이렇게 청문회 이름으로 불러서 그분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제 보도 나온 거 보셨죠? 예, 지난 우리 청문회 때, 지난주 청문회 때 내내 우리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이종호라는 분, 뭐 그분이 마치 뭐이 로비에 금융 로비에 중심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뭡니까? 하고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이거 주장한 김기현 변호사, 김기현 증인을 고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인권을 침해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발 고소까지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런 언행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결국 고소고발 사건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런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존경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축하. 이 청문회 중단시켜주세요. 중단시켜주세요. 송석준 의원님,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왜 본인은 불법을 같이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나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쫓아낸 거 아닙니다. 본 스스로 나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국회의장에 가서 따져야 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거는 합법적인 청원이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사위에서 이것은 심사해라라고 의장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입니다.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의장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입이 아프게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회부된 성원 안에 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이라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수 있다라는 조항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합법의 밭에다가 불법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합법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렇게 불법 청문회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만약 불법 청문회라면 저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불법 청문회에 가담하고 있는 공범들이 되는 겁니다. 왜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의 눈을 찌릅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 의사진행권 하세요. 자, 의사진행권 하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윤석열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0만 명이 넘게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청원 청문회 적법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제가 판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해당 윤석열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국회법에 있는 청원 제도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 새누리당 김도 국회 운영 제도 개선 소위원장이 심사하고 제안 설명했으며 새누리당 정진석 오늘 불출석하셨죠. 당시 국회의원장이 대안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재석 국회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125조에 지금 상임위원장님께서 법사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125조에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청문회, 지금 시행 중인 청문회 조항을 신설해서 국회의장 보고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었고 통과시키고 이 자리에 법사위원이신 송석준, 조배숙 의원님도 바로 이 법안에 찬성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고 통과시켜놓고 불법이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장하실 겁니까? 특히 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킨 정진석, 지금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본인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며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손으로 만든 법을 어기고 지금 불출석했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인지 부조화이거나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지금 불출석한 모든 증인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청원 심사 제도에 대한 국회법 개정 아니고 그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누가 했습니까? 김세연 의원님,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대거 동참을 했다라는 거고 그건 국회법 125조 청원에 관련된 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하는 그 조항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조항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때 요 국회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 의원님의 주도로 개정된 조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법 청원에 관련된 125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선진화법도 사실은 국민의힘 전신인 그때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그때도 국회 선진화법도 그때 이렇게 주도해서 여러분들 국민의힘 전신 선배들께서 만드신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국회법은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